왔으나 알잖아. 내가 그만하길 원한다면 나한테 문제를 던져줘. 나한테 일을 달라고. 춤추는 사람 사건 해결한 지 3주밖에 안 됐거든. 자넨 밥을 3주 만에 먹나? 3주간 나의 이 뛰어난 뇌를 그냥 쉬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자넨 모를 거야. 범죄, 이게 뭔 줄 알아? 지난 3주간 네가 걷어찬 새로 들어온 사건들이야. 잘 들어봐. 샘더슨 부인의 사라진 둘째 아들 찾기. 옆집 지하실에 있어. 피터 여왕님 조카 잼 닐슨 경의 정부 찾기. 그 집 젊은 가정부가 정부야. 아라파드 궁전의 보석은 언제 찾을 거야. 제발 이런 유치한 사건 말고. 이런 유치한 사건 우리 방세를 내줘. 우릴 먹여 살린다고. 내게 사건을 줘. 사건다운 사건. 나의 뇌를 깨워줄 신비로운 비밀. 복잡한 안모들 누구도 풀지 못한 그런 사건이 필요해. 아, 신비로운 사건? 범죄, 이게 뭔 줄 알아? 네가 사고친 신비로운 사건들이야. 실험 도구로 쓴 돼지 14마리 고지서. 더글라스의 큰딸 피아노를 왜 네가 사줘. 그것도 외상으로. 3개월째 밀린 월세 고지서 안 보이니. 안 보여? 밀린 외상값 갚고 우리에게 남는 건 달랑 12파운드. 이런 고요한 일상 참을 수 없어. 심하게 평화로워.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것만 같은 날 긴장시킬 사건. 그런 사건이 필요해. 난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 사설 범죄자문 탐정이야. 내게 돈이 안 생긴다 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데도 내 두 뇌를 즐겁게 할 사건. 그것만이 날 살게 해. 사건을 주소서. 사건다운 사건. 나의 뇌를 깨워줘. 사건밖에 몰라. 나머진 제정신이 아니야. 그런 사건이 필요해. 월세가 난 필요해. 날 흥분시킬 사건. 돈 되는 사건부터. 그런 사건이 필요해. 밥은 안 먹고 살 거니. 날 살게 하는 사건. 나도 살게 할 사건. 그런 사건이 필요해. 우와. 에러. 에러. 에러.